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고양이 한 마리. 어딜 바삐 가는 걸까요? 혹시 이 아이 사연을 좀 알아요? 캣맘님한테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어미한테 버려진 걸로 아는데 손도 타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버려진 것 같다고. 다른 꼬마 집사가 고양이와 사냥놀이를 하네요. 저 아이 이름 혹시 부른 이름 있어요? 전 깜지라고 불러요. 아, 깜장색이라서 깜지. 아, 어때요? 저 아이 그 저희 쪽에 제보를 해주실 생각을 하셨어요? 유기묘 같은데 밖에서 추운데 있으니까 입양을 빨리 갔으면 좋겠어가지고요. 계속 살펴주고 있어요. 와가지고 놀아주고. 한 분이 고양이들 밥을 챙겨주시네요. 혹시 여기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? 그건 제가 만든 거고. 아, 제가 만든 거고. 네. 요거는 저기 미묘 고양이 예뻐하는 분이 장만해 놓고. 그래서 밥 주시는 분이 있으시고, 그 다음에 놀아주는 분이 있으시고, 최근에 얘가 까만 애가 나타나면서 동네 아이들이 돌 끌고 있어요. 아, 동네 아이들이 좀 많이 와서 놀아주나요? 놀아주죠. 아. 간식도 주고. 여기는 분위기가 민원 안 하고 뭐라고 안 그러고 이 동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. 어, 그럼 여기에 한 몇 마리 정도가 있어요? 다섯 마리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보셨나 모르겠는데 구내염 걸린 애는 밥자리마다 빙빙 돌고 있고요. 쟤네 엄마가 저쪽에다 또 새끼를 또 낳았어요. 3개월쯤 됐어요. 여기서 밥 주시는 분이 지금 작년 봄부터 쟤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밥을 주시고 계세요. 덕분에 얘네들이 추운 겨울 지나면서 여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본 거는 한 달 전쯤요. 그냥 여기에 놀고 있는 걸 봤고 그분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 화단에서 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와서 어울리면서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. 유기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거네요. 확실하진 않지만 고양이들이 하는 행동을 행태를 보면 알잖아요. 쟤는 너무 사람을 잘 따르고 누구나 오면 저렇게 잘 놀고 제가 가끔 와서 저기 간식이나 물 주고 그러거든요. 겨울에 물이 얼어서 그러면은 제 그 간식 가방에 막 들어가고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쟤는 사람 손을 많이 타내갔다.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. 만약 여기서 어디서 나와서 나왔다 그러면 저 또래 애들이 어딘가에서 또 발견이 될 텐데. 네. 없어요. 한 4, 5개월 됐겠네요? 그 정도 된 것 같죠? 예. 제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. 잠자리 있지, 밥 있지, 그리고 얘네들이 안 쫓아내고 잘 데리고 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여기냐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여자애 같은데 얘네들이 다 남자애거든요. 일단은 아이가 이제 중성화 시기가 곧 다가오니까. 네. 지금 여기 같이 지내는 아이들이 다 수컷이란 말이죠. 근데 중성화 안 한 애가 둘이 있고. 예. 아빠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큰 애가. 걔가 아주 문제예요. 쟤를 섣불리 구조해서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한다든지 하기가 어려운 게
중성화 할 때가 안 됐으면 또 풀어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한테는 그런 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. 잘 따르니까 솜털 알리니까 좀 네. 좀 여력이 되시는 분이 좀 입양을 네. 해주시면 가장 네. 좋을 것 가장 같아요. 가장 제일 좋죠. 그 저희가 이제 코시엄 같이 이렇게 무용해서 네. 찰리 셰플님. 보면 일단 유쾌해요. 빵 웃음이 빵 터지고 애가 예. 너무 잘 노니까 다 데려가면 참 즐거울 것 같아요.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 깜지의 평생가족이 되어주세요.